주소를 알리 없는 남성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얼마나 섬뜩할까요?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이 스토킹을 막아달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황당합니다.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답이 돌아왔다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후 상황 조유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택배기사가 출입하는 틈을 타 한 남성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갑니다. 계단에서 서성이며 택배 송장을 촬영하고 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피기도 합니다. 50대 여성 오모 씨 집에 이 남성이 찾아온 건 지난 6월 초. 여기 주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제가 그 공포가 안 해. 오 씨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빌린 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남은 돈을 빨리 다 갚으라며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. 위협을 느낀 오 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. 만약에 신고자고 만약에 이거 처벌했는데 그분이 처벌한 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여기 집 저탄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? 경찰 신고 한 달 뒤에도 남성은 오 씨의 집을 찾아왔고 직장에까지 수차례 전화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불법 조심으로 봤고 접근 금지 등 조치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매일 집 요 앞에만 나오는 것도 드러내서 숨은 처지를 아직도 차고 다니거든요.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고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조유진입니다.